소지요니가 뒤에 10이네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이번엔?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무엇을 원하니는 아니고요. 그냥 뭔가를 원하는지 묻고 거기에서 그래 원해. 아니야 원하지 않아.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쓰겠어요? 오케이. You want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원하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맞습니까? You want는.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죠. 뭐뭐뭐가 있는데 하다시. 하다시라서 뭐가 들어있거나 두. do나 또는 도즈. does. do나 does가 들어있는 경우 또 비동사. 비동사 사용된 경우 그다음 양념시. 양념시는 뭐뭐 할수 있다란 뜻의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양념시입니다.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는 것이 양념시 규칙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you want는 이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다시 오케이, want의 뜻이 뭐니까? 원하다. 원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죠. 오케이, 그러면 want의 뜻이 원하다니까 하다시고 이 속에는 지금 뭐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 있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되고요. 만약에 너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너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너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네가 원한다라는 표현인 뭐 you want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렇다면 너는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want not이 뭡니까? You don't want겠지. 선생님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특히 do나 does가 숨어있다는 얘기를 왜 계속합니까?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일 때는 안 보입니다. 네가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너는 원하지 않는다 할 때는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랑 합쳐져서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이게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만드는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그녀는 원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She wants라고 해야 되겠죠. 그녀가 원한다? She wants. 그녀가 원하니? Does she want? I want. 그녀가 원하니? Does she want? Does she want?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 She don't want.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 She does want. She doesn't want. She doesn't want.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응? 그녀, he나, she나, it이 뭐뭐 한다. 예, he, she, it 뒤에
두 번째 방법인 하다시를 쓰는 경우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더즈. 더즈가 숨어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에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 때는 그녀가 원한다는 뭐였는데? She wants. 그녀가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es she want. Does she want가 되고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She doesn't want. She doesn't want. 이렇게 된다.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일 때 do나 does가 숨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fork의 뜻은 뭐 쉽죠? fork죠. 무슨 시고? 이름시. 이름시고요. 문장 속에 이름시를 사용할 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은 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셀 수? 포크는 셀 수 있어 없어 하나 둘 있어요. 있죠. 그렇다면 하나라는 의미의 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하나의 포크를 이런 식으로 우리 말은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문장에 사용할 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셀 수 있는 거고 하나라면 하나라는 뜻의 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너는 사과를 원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Do you want an apple? 어나 또는 여기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이름씨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써서 an apple 이렇게 어나 언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네요. Yes I do.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오케이, okay.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너는 원하니? 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하다시 두 니까 대답에 Yes, I am 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비동사가 아니고 Yes, I do요. 자, 그러면 do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습니까? do는 뭐는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하다시 대신 올 수 있겠죠. do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다? a fork. Yes, I a fork.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네. 뭐 나는 포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까? do는 뭐 대신 왔습니까? 그래, 나는 포크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 Want fork. 네? Want fork라고? Want a fork. 오케이, 그래서 두는 뭐 대신 왔다? Want a fork. Want a fork가 무슨 뜻이길래? 포크를 원한다 라는 말이니까 무슨 시동어리야? 포크를 원한다 라는 말이니까 무슨 시동어리야? 하다시 동어리니까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원래는 Do you want a fork? Yes, I want a fork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want 묻는 말 속에 want a fork 있어 없어? 있어 있기 때문에 want a fork를 대답하는 사람에 또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포크를 원한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의미의 덩어리다? 뭐뭐 한다라는 의미의 덩어리니까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want a fork 대신에 뭘 대신 써도 상관없다? do를 써도 상관없다. Yes, I want a fork. 도 you want a knife? Okay, 나머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고요. Are you want? 하면 왜 안 돼? Are you want a fork? 는 왜 안 되겠어? 너는 원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You are want야. You want야. 왜 얘는 쓰면 안 돼? want의 뜻이 뭐니까? 원하다. 원하다라는 하다시니까 비동사가 필요 없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묻는 말도 Are you want가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를 끊어서 Are you want가 아니고 뭐다? Do you want? 하고 해야 되겠다. Yes, I do. I want a knife. Yes, I do. I want a
want a knife? Yes, I do. I want a knife. Yes, I do. 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그러면 이 do는 이 말 대신 왔죠? 네. 그러면 do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 Want a knife. 여기 읽어보세요. I want a knife. Want a knife. 있죠. 이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었다. Yes, I do가 Yes, I want a knife니까 이 말은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다. 도 유 원트 어 플레이트? Do you want a plate? No, I don't. I want a bowl. 뭐라고? I want a 뭐? Bowl. I want a bowl. I want a bowl. No, I don't. I want a bowl. 이번에는 no, I don't가 don't가 뭘 대신 온 게 아니고요. don't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다. 뭐가 생략됐어요? Don't a knife. Don't a knife다. 아니요. Don't 뒤에 이름씨가 온다. Don't 뒤에 하다시 나와요. 얘가 빠져나왔는 원래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Don't a knife. 뭐? 얘가 뭐에서 튀어나왔어? 여기 don't 만들 때 있는 두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Don't 뒤에는. Want. No, I don't want. A plate. No, I don't want a plate. No, I don't want a plate. I want a bowl. I want a bowl.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릇을 원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아, 참, 난 접시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난 접시를 원합니다. Do you want a plate? 그게 나는 접시를 원한다는 표현이야? I want a plate. 우리말로는 이런 순서대로 얘기하지만 영어는 누가 뭐 한다는 말을 붙여놓고 표현한다 했죠. 나는 접시를 원한다는 뭐다? I want a plate. I want a plate. 근데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니까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나?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두하고 not이 합쳐져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뭐가 된다? I don't want a knife. I don't want가 된다.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자, a bow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너는 무엇을 원하니? 를 만들면 되겠죠? 누가 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What do you want? 오케이. 무엇이 what이고 앞으로 가겠죠? 묻는 말에서는. 그 다음에 너는 원한다는 뭐였어? 너는 원한다.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원한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원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대답이? I want a bow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에서 끝내면 안 되죠? 하다시 두. 하다시 두니까. I want a ball.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a ball. 오케이. 오늘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것들 쭉 살펴봤고요. 만약에 너는 숟가락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a spoon? Do you want a spoon? 하면 되겠고. 됐습니다. 쉽게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성의 시험 잘 치시고요.